히히 카드. 와, 삼신기. 폭포 사혈 사혈 어퍼 불조약 사혈 아니 진화 와우 어둠의 폭 지금 들어가기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넣으려고 하면 안 나와 줄 때 넣어야 돼 힘 포션 대검 전장 전장? 망겜 식권 전출 꼴랑 20트리밖에 안 들어와. 아이고. 난 고나 극복 박제 박제 굿 해골 블리트 뚝딱이지 이거면 사신? 돌리? 아하오 아 쬐깨나네 애기 그레블린이네 난고나 극복 진화 난관 오예 진정한 끈기 아 이거 화영암 시원하게 날려줘도 된다. 나시. 화형 무장해제 몸통 박치기. 하. 때가 되었다. 디그러스
아니 저거 전투 장비랑 같이 잡혔어 이제. 뭐가 되게 애매하네. 아 난관이랑 응? 아니 전투 장비로 진근 강화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진화로 들어도 빠방한데. 이게 이렇게 힘들게 잡을 덱인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발이 줘 발이. 발이 파리 무감기사 재물 빠따줘 시바 재빠쉬. 작은 집 트롤라베 잠시. 강타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미친 에반데 진짜. 와 어이가 없네. 쳤다 그러다가 흘려보내기. 아니 적당해. 하 이게 뭐란 제거 얼눈이다. 으아 얼눈 안 써도 될 정도로 얇은 덱을 짜자. 와, 형! 대기 아슬아슬한데. 영절 경로 똥덱과 갓덱은 종이 한 장 차이지. 카드 한 장 차이. 보란 와 일반 몹 세상에 저딴 일반 몹이 어딨어. 구라치지마 엘리트잖아. 유물을 안 주는 엘리트가 있다. 상도덕이었네.
갈 길이 멀다. 까까털. 어우, 빡세. 으아. 기사 회생 무장 해제. 무감각 드디어 얻었다. 헤어스타일 멋진데요. 아이언클레드 헤어스타일. 쌍절곤 어둠의 봉 어포 두 장 써도 되긴 할텐데 강화돼 있었으면은 두 장 썼을 것 같은데 한 장이면은 말도 안 나온다. 설의 파동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기사회생만 있으면 요덱으로 그냥 문제없이 가는데 아이 되게 왜 이렇게 답답하냐. 어우씨. 헤헤. 가뿐기 바랍네.
아, 왜 안 나와 또. 거지였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발 있으면 더할 답이 없고. 타락. 타락. 타락 개꿀이지 지금. 저그 최강수합 무감타. 무감각 타락 무감타. 아, 빨리, 빨리 타락. 타락. 흘려보내기. 사랑랑님 한판해요. 아, 몸박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참호가 고민되겠네. 몸박은 일반 카드니까 나오겠지. 몸박 주워 벅벅. 아이, 상점에 살 게 없냐. 아저씨, 물건 좀, 물건 좀 좋은 거 넣어놔. 어? 돈 벌기 싫어? 이 아저씨야. 장사를 저렇게 하니까 손님이 없지. 엥.
몸풀기. 아니 흘려보내기 그만 나와. 왜 자꾸 나와 이거. 내장센데? 버그인가? 아 예. 아니 이런 거 말고. 아씨. 흘흘흘흘. 와, 몸랑 맨 밑에 있는 거 봐. 징끈. 강선 순수. 쓰레기. 아 개같아. 저런 쓰레기 이벤트를 삭제해야 첨탑이 더 나은 게임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성. 와, 신성구. 아니 기사를 이제 준다고? 써야돼 말아야돼. 에휴. 타랑랑님. 흠. 첫 턴에 조져버렸어요. 이번 턴에 충분히 잡겠지. 조개어석 저거 쓰면은 재물들어 일 줄어드는데. 고통 룬큐브? 고통 룬큐브 솔직히 할만함. 해야됨. 캔트나 야, 손님이로. 고통 맨 밑에 나왔네. 아무튼 타락 쓰고 징끈 쓰고 고통 빼고 사열 쓰고 강타 쓰고 진화 쓰고 다섯 장. 다음 턴까지 봐야겠다. 32 7 8 9 10 11 12
해반대. 드로우 거지 같은 거 봐. 103. 100. 아이고. 와, 비상단추. 쟤는 부활하잖아. 좋은 버전 해야겠는데. 어둠의 포옹은 안 쓸 수가 없다. 이제 무감각 쓰고 사혈. 아, 근데 몸방만 딜카드라 가지고. 타락 그냥 잡힘 써야겠다. 안 쓸 수가 없네. 타락님? 오. 또 에임 이슈 날 뻔했네. 그래서 몸박 뽑아서 깎아 죽이는 건 쉬운데. 2페이지가 남아있네. 와, 얘 되나 이거? 마지막인데? 밥 감 을 밥 감 을 밥 감. 아, 한참 남네. 깎아 세 마리 더 잡을 수 있겠네. 239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깎아까 깎아. 혈안, 사혈, 징끈, 사모, 징끈? 오, 예. 광란, 연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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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충격파. 쓰리, 쓰리. 아, 뭐 다 쓰리.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공격카드만 나오는 거 꼴봤네. 고통은 룬큐브 봐야 되니까 남겨놓고.
아하. 오. 심장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드로에 걸린 것 같은데. 드로 잘 나오냐 마냐. 그냥 고개 달 것 같은데. 진아. 사신 난관. 재물 일단 빨리 떴고, 어둠의 폼 빨리 떴고, 무감각 빨리 떴고, 고통으로 들어 좀 보고 자락 쓰고 이제 무감각 빠지면 안 되니까 들어 그만 보고. 아 근데 진화 어차피 나봤자 못 쓰는데. 아 기사 빠졌네. 기사 빠지면 좀 손해지. 재미력까지 쓰고 아직 손상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야겠지. 손상 없을 때 극딜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좀, 아 이번 턴에 딜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난기를 지금 쓸까? 난기 지금 쓰면은 방어도를 못 올릴 건데 기사는 남겨놔야 되는데. 방어도 모자라네. 다음 턴까지 그냥 쭉 참아야 되나? 손상 있을 때 괜히 값 쓰지 말자. 이번 턴도 넘어갈까? 비밀병기. 기사 회생은 참아야 된다. 같은데? 팔방미인 방어도 얻기는 편하겠네.
센터. 어둠의 족쇄 다음 턴에 쓰면 무지없겠다. 아, 인공불이군. 깨시 딜까지 봐야겠네. 내가 어차피 인공물인데 일단 보자. 인공물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되고, 그러면 기사를 쓰고 깨시 딜로 잡겠다. 아, 폭탄 모함. 아니, 막타 뺏김. 와, 아주 아슬아슬했다. 시계캐. 영원히 흐르는 마법의 보르시계입니다. 레벨업은 모래시계가 있겠네. 100골드 지킨 미소 짓는 가면. 힐 꼴랑 24, 힐한 고기 덩어리. 그래서 몇 대 몇이야? 75대 25. 예.